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이아TV 크리에이터이신 YT키로님을 모시고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한정판 체링크로스 에디션이었죠? 네. 한정판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YT키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YT킬러라는 YT킬러라는 채널에서 게임 영상을 올리고 있는 YT킬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체링 크로스 에디션. 네, 그렇죠. PC판이에요. PC판이기 때문에 좀 약간 발매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한정판 구성이나 여러 가지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는 어쌔신 크리드에서 10번째로 나온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상업혁명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은 제이코 프라이와 이비 프라이로 이제 주 활약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은 이제 체링 크로스 에디션이라고 나와 있는 에디션, 그러니까 네 개의 에디션 중에 세 번째로 비싸다고 해야 되나? 네, 가장 많은 구성을,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구성이고 많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건 이제 피규어와 다른 이제 구성 박스고,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게임 타이틀,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네. 우선 박스만 보더라도 볼륨감이 커요. 이렇게 하면은 몸 가릴, 거의 몸을 가릴 정도니까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 박스 높이가 거의 한 30cm 가량. 네, 30cm 되니까. 다른 이제 일반적인 피규어 제품 한 8분의 1 스케일이나, 네, 그런 인물 피규어들 제품 거의 그만한, 네, 패키지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면상에 지금 정면 부분만 이렇게 보일 텐데, 이 뒷면 부분에도 이따가 한번 쫙 보겠지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다르게 그려져 있는 등 확실히 한정판다운 신경을 좀 쓴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한번 본격적인 내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체링 크로스 에디션, 우선 타이틀 패키지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표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겉표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차례 이제 케이스, 네, 한번 벗겨내시면 또 내용물 PC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껍네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타이틀이 두꺼워. CD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 요것들은 안에 코드랑 이런 것들이니까 잠시. CD가 지금 하나, 둘, 몇 개야 이게? 넷. 다섯 장? 네, 다섯 장. 안에 DVD로 다섯 장에 타이틀이 이렇게. 야, 이거 설치하려 그러면 이거 다섯 번을 넣다 뺐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요렇게 게다가 용량도 되게 많이 잡아보고, 이게 한 50기가 정도 해가지고 GTA5 거의 가능한데, 다섯 장 분량이니까, 예, 여러 가지 진짜 크네요. 정말.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보고. 본편이라고 하면 같은데 이제 메인은 이제 요거죠. 한정판. 네, 한정판이라는 요 타이틀. 이거 CG로 이제 뒤에서 후각 같은 거. 일단 이 패키지 하단부에 그 보시면 서랍장처럼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안에 뭔가 또 들어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그건 이제 스틸북으로 이제 얘들이 게임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컨셉 아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 그리고 주인공만 나온 게 아닌 그냥 영국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잡혀 그려져 있고, 정면은 또 이렇게. 끝난다. 잠깐 안에 일부만 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원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림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네. 확실히 퀄리티는 좋은데 사이즈가 미묘하게 좀 작지 않나 싶어요. 아쉽게. 이런 거 하나가 붙어있고, 요거는 또 뭔가요?
어, 안에 요거는 요거는 OST. 아, OST. 네. 게임에 OST 나오는 앨범. 웬만한 브금이나 노래들이 네.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총 30개의 곡이 들어가. 네, 뒷면에 보시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네, 30개의 트랙. 근데 조금 이거 제작사한테 조금 묻고 싶은 게 OST 앨범인데 이게 CD 패키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얘도 그냥 CD 패키지 하나 넣어주지. 아이고, 호떡처럼 다 이렇게. 예. 그냥 종이로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또 부속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이거를 들어봤는데. 어, CD, 뭐가 또 있어요? 네, CD 자체가 이제 톱니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사각형을 제대로 그냥 방향으로 제대로 인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는데 왜 이 패키지는. 아, 조금. 그리고, 아, 딱 보이네요, 맵. 지도. 실제 게임상에서 뭐, 보고 할 수는 있으나, 게임하면서 이걸 실제 보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크네요. 예, 실제 게임상에 나왔던 지도. 보시면은, 어, 런던의 지도. 조금씩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에서 지역을 이렇게 약탈? 구역을 쟁탈하는 위한 이제 과정의 여러 가지 아이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별기사단 사냥, 그리고 뭐 아이들 구조해내고 각종 한마디로 네. 퀘스트 포인트네요, 이게 다. 네. 게임상에서 퀘스트 포인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뒷면에는 이 정체불명의 광고? 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정체불명의 광고. 어, 특이한 구성이에요. 이 왜 넣어놓은 거야,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종이 재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한적한 냄새가 납니다. 아, 종이 느낌이 한적한 냄새가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좀 독특한 예, 여기 독특한 종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뭐 포스터 재질이나 예, 그거랑 좀 많이 다른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시대감이 느껴지는 형이 크로스를 산 이유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거 사셨죠? 그렇죠. 자, 오픈 갑니다. 뒤로 이렇게 여시면은 네. 오. 피규어 안에 있고요. 피규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거는 잠시 일단 피규어를 살짝 빼놓고 커버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 구멍 안에 철심? 철심? 아니, 그, 철사가 네. 흔히 말하는 그 빵끈 네, 그런 형태로 묶여져 있는데 저도 살짝 의외인 게 보통 이제 이런 피규어를 한다면 이렇게 틀로 쌓아놓고 앞부분에 이렇게 막아두거든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한정판이. 예, 이게 그럼 피규어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디오라마를 볼 수 있는 이런 박스 안에 배경 구성까지 이렇게 충실하게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피규어를 딱 올려놓으면은 한편에 딱 정말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놓으니까 전시 공간이 많이 차지하죠. 어, 꽤 커지네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탱을 안 하면 그냥 다칩니다. 이거 건드리면 그냥 이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받쳐놓을 게 필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 예. 네. 이런 세밀한 것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으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자, 그럼 이제 메인 피규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신디게이트의 주인공이죠? 네, 제이코 프라이. 네, 제이코 프라이의 인물 피규어인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보시면은 어, 확실히 한정판이라고 이름 붙일만하게 조형이나 도색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전체적인 옷, 요런 셔츠나 이 넥타이부터 해가지고 이거 쫙 워플와의 가죽 자켓의 질감이라든지 그런 자세한 액세서리 부분이라든지 어,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려나? 요 세밀하게 흙이 튀어있는 이러한 자국까지 아,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펄럭이는 요 가죽 자켓의 느낌까지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해놨어요. 어,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 후드를 딱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묘한 카리스마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좀 아쉬운 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많이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 지금 이 화이트 킬러님 제품 같은 경우는 머리 부분에 도색이 살짝 아니 살짝이야 이거는 그냥 완전 솔직히 말해서 딱 받자마자 어? 이건 뭐지?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실제 건담 이제 할 때 에나멜 먹선 쓰는 그 도료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바르면은 빛이 나요. 막 도료해서 바르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수정하기도 좀 힘들게 되어 있지 않나. 색도 네. 검은색이 아니라서 정말 애매합니다. 살짝 미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제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주인이신 이 마디키로님의 제품에는 그 머리 부분에 살짝 도색 미스가 존재를 하고요. 또 이 뒤쪽에 지금 이 부츠에 있는 부분들 이것도 다 도색을 하셨다고. 네, 여기 원래는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갈색으로 그냥 갈색 예, 통파츠처럼 그냥. 예, 통색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시면 합니다. 요런데 이렇게 신경 다 써줬는데 왜 여기는 안 해줬을까? 더 살짝 의문이 살짝 들긴 해요. 요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고 뭐 조형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쌔신 크리드라는 작품명 때문에 일부러 이 철로를 해서 A자 형상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러한 연출 상당히 좋습니다. 요 바닥 재질이 뭔가 진흙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이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아, 꾸려지마 주세요.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뭔가 살짝 아쉬운, 뭔가 한 2% 부족한 듯한 이 바닥의 표현. 뭐, 물론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나름 그래도 뭐 재질감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뭔가 디테일 면에서 한 2% 부족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개개인마다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러한 지금 단점들 계속 지적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형이나 도색, 뭐 이런 부분에 도색 미스가 좀 있다고는 했지만 그 외부적인 다른 외적인 부분들은 도색 깔끔하게 다 잘 돼 있어요. 옷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파츠라든지 심지어 이 코트의 이 금속 버클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메인 얼굴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거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후드를 딱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이게 가려지면서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멋있는데 요거를 얼굴을 살짝 들어서 요거를 얼굴을 싹 보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미묘해집니다. 이게 눈에 초점이 없고 굉장히 멍한 듯이 밥 안 먹는 듯한 뭐 턱수염이라든지 이런 터치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얼굴 조형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게 피규어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 조형에서 약간 한계가 나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긴 하네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을 지적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얼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전시를 하실 경우에는 이 후드가 절묘하게 얼굴을 가려주기 때문에 예,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이 지팡이 지고 있는 푸드 이 코드가 상당히 멋있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베이스도 어쌔신 크리드의 상징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연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 의상의 디테일이라든지 전반적인 모습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피규어 가격들 시판되고 있는 피규어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은 게임 패키지에 부속되어 있는 제품 치고는 가격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만한 스케일의 일반적인 캐릭터 피규어 조형물들 살라 그러려고 그러면은 국내에서 막 거진 한 7, 8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게임이 이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자체 게임이 한정 판매됐을 때는 거의 59,000원 정도 네, 49,000원, 59,000원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얘가 89,000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 타이틀과 그 액세서리 파츠 전부 다 하고 이 피규어까지 포함해서 80,000원 근데 말씀드렸죠 이만한 일반적인 인물 캐릭터 요만한 스케일의 피규어를 보통 구매하시면 7, 8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가격 대비로 보면 훨씬 싸게 잘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정입니다. 못 구해요. 단품으로 못 구하는 물건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패키지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솔직히 구매하셨을 때 아쉬운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실망할 만한 제품은 아니고 멋진 제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체링 에디션, 체링 크로스 에디션 예, 부속되어 있는 제품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화이트 기로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어떠셨나요? 아,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건담 홀릭 채널 구독자이면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빨리 가면 벗으시는 게 아, 그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벗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화이트 기로님 감사드리고요.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하시고 싶게 같이 리뷰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 그러시면은 저희 라플러스 계정 메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따라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리뷰하니까 재밌네요. 솔직히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 주인분께서 직접 설명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도 꽤 신선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화이트 킬러님과 함께한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체링 에디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화이트 킬러님 채널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와. Nu vota to jalhaku itchana